그래서 술바에 나가고 싶지만 이 길을 술처럼 생각하고 홀짝홀짝 섣대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신나게 노는 그 흠이 땅창 흘러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니 참 좋더라. 술집에서도 섭섭하지 않게 한 달 내내 즐거운 일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모든 게 끝났다. 여섯 마디 하는 거 해라. 제인은 돌아서라. 장성백. 내 몸은 길이 안 길에 달려왔던 거야. 길이 안 길이라. 길이라는 게 없지. 처음부터 있단 말이오. 한 사람이 다니고 두 사람이 다니고 모든 세상이 다니는 그게 곧 길이 되는 거. 나 역시 썩어빠진 세상에 하나의 길을 내고 달려왔을 뿐이야. 닥쳐라! 결국 내 몸이 이런 길은 지옥에 떠오르는 길이야. 틀렸어. 내 오늘 여기 뼈를 묻겠지만 만백성의 피한 눈물이 바다를 메꾸고 태국을 메꾸고 반드시 새 세상을 열 것이여. 늦을래야
까닭이 아니옵시다. 외로운 까닭이 아니옵시다. 밤이 쌓였습니다. 밤은 낙한 사람들에게서 최대의 행복, 지향된 행복을 위하여 밤을 기다렸습니다. 눈치를 보면서 거래하는 거리, 연애도 없이 비눗만 깔린 이 아스팔트. 어느 이파리 아스팔트 가로수에게 되어 별들 아래 당신의 검은 머리카락이 있어야 했습니다. 나보다 앞선 것들이 인생은 걷잡을 시험하다고 말을 두고 돌아들었습니다. 벗들의 말을 믿지 않게 하여 나는 온 생명을 바치고 노력을 했습니다. 인생이 겉삽을 숙지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믿고 당신과 같이 나를 믿어야 했습니다. 살아있는 것이 하나의 체육같이 소중한 당신 가슴에 안겨든 것입니다.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감사합니다. 60세는 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혼나는 과정이고 10세 때 우리 만나와 이 더불고 10세 때 인터뷰 간 다음에 내가 호텔 딱 잡을게. 호텔 딱 잡아라. 1박 2일 내가 오케이 사자. 와